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어. 그 가족 마을 와서 다 부수고 갔는데, 부수고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건가? 그냥 사람을 데려간 거면은 구출하러 가야 되는데 온 가족이 풀세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잘 모르겠어. 자, 사실 일본 RPG 게임 스토리를 개연성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끝도 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던 거를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개연성 엄청 따지게 됐어요. 자, 일단 가자. 이제 여기 맞지? 길이 다 깊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가보자. 아, 이게 PC판 또 한 거리면 참 좋을 텐데. 스팀으로 게임 오는 게임 스팀을 즐겨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속 편하게 다 스팀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뭐냐? 새들이 날아다녀. 헐, 저런 멋진 연출을 하다니. 설마 저 문이 닫힌다는, 또 그런 퍼포먼스이려나? 슈. 이번 뜬금포 전개네요. 나 아직 못 먹은 것들 많은데 거기. 나중에 돌아가서 먹어야 되는 건가?
지형을 보러 가야지. 이놈의 또 스토리 또 개연성 또 1도 없는 씨 상태로 가고 있고. 애들 다 잡아봐야지. 새로 왔으면. 둘 다 처음 보는 몹이네. 잠재우는건가 보네. 드디어 상태 이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날아다니는 애들은 선제 공격을 못하나? 일단 호무라 마을이라는 곳으로 가야겠군요. 3피 아직 멀었지 싶은데. 이걸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몇 명이 되려나? 4명까지 되려나요? 3명까지 되려나? 동시 전투 가능 인원이. 그러면 몹이 많이 나와서 달려오려나? 일단 뭐가 됐든 좀 애들이 숫자가 좀 생겨야지 전투를 빨리빨리 진행할 것 같은데. 지금 또 얘기 졌는데도 시간 걸려가지고. 때려잡았다. 4포인트라 아직 멀지 않았나?
일단 얘부터 찍어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근처에 있는 애들 다 잡았네. 몬스터가 빽빽하게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저 뭐야? 저 멀리 뒤쪽에 뭐가 있네요? 몬스터인가? 모기가 자꾸 헐 안 죽네. 별거 없군요.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게. 주인공 힐 좀 해줘야겠네. 간헐천이야? 소리가 갑자기 나길래 뭔가 했더니 몰이 팍팍 튀고 있군요. 일단 보인 김에 집까지 캐고 보물 상자 같은 거 없나? 그냥 물 쏘는 간헐천인가 보네. 뭐 캐고 나면 리프레시 되니까 근처에 있는 방 캐고 갑시다. 오, 캐로길 잘한 것 같긴 하네. 새로 나오는 소재네.
자, 이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템 박스 같은 건 안 보이네. 또 말한 사슴이야? 말하는 소에 이어서? 별 이벤트는 없네. 저 뭐 타는 건가? 저 사슴이? 저장하고 마을을 돌아다녀 봐야겠네요. 돈을 맡길 필요가 있나? 두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을로 오면 항상 샅샅이 뒤져야 잘 피지게임이면 뭐가 있나 없나 찾으면서. 보물 상자가 있네, 저기. 계속 나오던 작은 메달.
갖다 쓰는 걸려나. 그러고 보니 도감 이야기가 있던데 여기서는 도감이야 뭐 있는데? 이거 뭐냐, 작은 메달. 여기 안 가봐야겠군요, 일단. 무기 뭐 갱신되는 게 있으려나? 헐, 마을 안에도 있을 줄이야. 마을 안에도 있네? 밖에서 채굴 오길 잘했네. 시간이 지나면은 재충전된다. 포인트 뭐 있지 않았나? 여긴 아니네. 수비력, 매력을 올려주는군요. 필요 없네. 일단 올라가 봅시다.
또 깨기 나왔구나. 점프는 되는데 다이빙이 안 돼. 다시 또 열심히 달려 나가야 돼. 달리자, 달리자, 달려 달려. 이벤트네. 웬 꼬맹인데 컨셉은 해. 저 백년묵을 할망군가? 오케이, 오케이. 퀘스트. 자기 옆에 놓여있는 봄, 아, 뒤에 있구나, 옆이. 뒤잖아, 옆이 아니라. 금반지는 밖에 캠프로 가야 되지 않나? 맡겨왔구나. 마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일이네, 일.
그 다음 소리는 식인 활용이 부활했다 이려나? 아, 드디어 두 단계 올랐네요. 근데 철대검 레시피 받았으니까 밖에서 만들면 될것 같고. 나박 나이프는 못 얻었는데. 만들 수 있으려나? 봐야겠군요, 밖에서. 방어구 사는 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밖에 나가서 만들어 보는 걸 한번 보고, 일단 스토리 진행 좀 하고. 또다 깨먹고 아름답죠. 스토리 진행을 하러 가봅시다. 흔한 납치 스토리인데, 이거는. 어? 저렇게 납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었나? 야, 당또갈수 있나? 이 뭔데?
여탕이야, 여탕. 여탕 들어갔는데 반응이 저렇네. 칭호 끝없는 탐구자. 입혀줘야지. 원래 복장으로 안 바꾸죠? 바꾸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가면 되나? 나가면 돼. 여기 맡기면 되는 거 아닌가? 100년 묵은 할망구라는 추측이 점점 확신이 들고 있는데? 일단 저장을 하고
저쪽은 뭐냐? 캠프장. 철광석 한 번 더 캔 후에 캠프장 가서 대건 만들고 방어구랑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내일 해야겠네요. 나머지는 졸려. 일단 철광석 좀 캐고. 아까 철광석이 오 못 내려가? 에이 이런 불편한. 저기로 오면 어떻게 가? 일단 체인이 됐네. 캠프는 저기 있네. 어 근데 아까 저기 보물상자를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러면? 나 지금 물이 빠지나? 여기? 물이 빠지나? 진짜? 그거 말고는 짐작 가는 게 없네요. 타이의 데모 나오는 할아버지인데? 베로니카 뭐 하나? 턴이 두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 일단 저 아래쪽 가서 먹을 것들 있나 보고 한번 싹 뒤진 후에 캠프로 와야겠네. 재치 포인트도 있었으니까. 딱히 아이템 상자 같은 게 안 보이네. 난 최강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기 아니었나? 아, 빙 돌아서. 서쪽으로 가면은 체감할 게 많다고 막 아까 뜨더니만. 저 종이 상자 아이템 박스 하나 있네요, 저쪽에. 여기 한번 이야기해보고.
한국 국경이라고 막아놨고 아이템 상자 하나 있고 작업 메달 도적 토끼야? 데미지 2씩이나 줬어? 아우씨 엄청 감탄스럽네 자동 연계를 켜놔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는군요. 꺼놓을 걸 그랬나? 빨리 상수를 지어줘야 될 텐데. 다 했으니까 쭉 올라가는 걸로 하고. 뭔가 안에 아이템이 있군요. 자, 그럼 캠프로 돌아가자. 일단 철대건 만들고 방어복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서 좀 시간 좀 끌 것 같아요. 방어복까지 하고 일단 재련하기. 에? 웬 레벨업? 아. 일단 금반지부터 만들고 퀘스트 해야 되니까 뭐야 이거 갑자기 뭐 이리 갑자기 됐네. 오, 대성공을 처음 보네. 금반지 플러스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이걸로 되나? 되겠지? 뭐 더 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 드디어 철대가. 아, 재료를 제대로 안 봤네.
대성공은 안 뜨네요. 그래도 좋네. 일단 전기를 바꾸고 아, 이거 원리를 잘 모르겠네, 아직도.
세팅 끝.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